여러분, 10월 10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두 달 전에 예정이 됐었던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가 열리는 날이 바로 10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이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 테슬라가 공개한 사진 한 장이 바로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로보택시의 일부를 조금 그림자를 강하게 넣어서 공개를 한 사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진짜 우리가 만족할 만한 로보택시가 올까요?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보택시가 오기는 옵니다. 드디어 옵니다. 일시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초대장은 다 발부가 됐고요. 장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그것도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 스튜디오에서 자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영화와 드라마를 촬영하는 스튜디오에서 굳이 이 이벤트를 여는 것은 그만큼 극적인 효과를 좀 누리고 싶어서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벤트를 앞두고 이 스튜디오 주변에는 지금 보호가 된 그런 로보택시들이 FSD 시스템을 조금 테스트하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날 공개되는 로보택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알려진 건 없지만 추측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전문 매체가 좀 추측한 내용들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모델 3와 유사한 소형차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포도어가 아닌 투도어 세단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한때는 바퀴가 3개인 자동차 아니냐 이런 그런 추측들도 있었는데 3개보다는 4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요. 이번에는 자율주행 기술과 낮은 단가에 초점을 둔 로보택시일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게 이 테슬라 전문 매체의 추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로보택시 자체는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로보택시 이벤트 안에는 또 다른 내용들이 담길 수도 있겠죠. 이벤트 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실물 로보택시 공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실물이 공개된다는 뜻은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자리나 시간도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실제로 그 이벤트의 참가자들이 로보택시를 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테슬라 입장에서도 정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로보택시 사업을 어떻게 이뤄나갈 건지 그 사업 모델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율주행 기술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지 이런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난 7월에 이 자율주행을 못 믿겠다면 테슬라 주식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 팔아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만큼 자율주행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련해서 더욱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개해 주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런 로보택시 그래서 언제 출시할 건데 출시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로보택시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테슬라가 주최하는 행사다 보니까 테슬라와 관련된 다른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모델 2와 같이 더 저렴한 모델 출시 여부가 되겠고요. 또 최근에 무선 전기차 충전 그리고 로보택시 위생관리에 관련된 특허를 또 냈다고 합니다. 이 특허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이날 함께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10월 10일이 운명의 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시장을 비롯해서 전기차 입지가 조금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제조업체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판매량을 쭉 정리한 건데요. 지금 물론 하이브리드 차량이 같이 포함돼 있어서 테슬라의
좀 불리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비아디가 정말 압도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다른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굉장히 박차를 가하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때 전기차 하면 무조건 테슬라였지만 지금은 워낙 많은 업체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테슬라도 무언가 특별한 것을 내줘야 하는데 만약 이번 로보택시 이벤트를 통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자신감을 더 강하게 드러내줄 수 있고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다면 테슬라가 다시 한번 뭐 주가 측면에서나 판매량 측면에서나 긍정적인 반응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로보택시 이벤트는 테슬라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10일 이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테슬라의 주가 추이부터 한번 보시죠. 지난 6개월 동안 무려 4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연준 기준으로도 하락률을 굉장히 많이 축소를 했더라고요. 이런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 기대가 되는데 사실 테슬라 빅 이벤트에는 유독 약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굵직한 이벤트를 진행한 바로 다음 날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경우 드물었는데요. 이번에도 애널리스트들 이벤트 이후 주가가 조정을 받아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 같다. 당연한 일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고 이게 주식시장의 굉장히 보편적인 패턴이기도 한데요. 테슬라가 정말 시장이 이미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랄만한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주가 반응 굉장히 약할 수도 있고요. 랠리를 보인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전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 말고 그럼 좀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면 어떨까 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키뱅크 애널리스트가 후광을 받을 종목들을 생각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는 알파벳이 되겠습니다. 알파벳이 지금 최대 주주로 있는 웨이모가 동일하게 자율주행차를 개발을 했고 이미 이 웨이모의 택시들은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알파벳의 주가는 반독점 이슈 등으로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일주일에 10만 건 이상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 중이다. 이 부분에 주목하면 테슬라의 주가는 좀 약세를 보이더라도 알파벳은 로보택시 이벤트에 후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웨이모에 좀 더 친숙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우버 테크놀로지와 리프트도 한번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이 두 업체는 로보택시 운영, 택시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버는 웨이모와 GM 크루즈 등 자율주행 파트너들이 이미 손을 잡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2차 전지주가 테슬라 이벤트를 앞두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테슬라의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돼야 2차 전지의 주가도 함께 또 웃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사인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일 로보택시 이벤트 다 완료된 후에는 역시 완벽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10일 이벤트를 앞두고 로보택시 이벤트 점검을 해봤습니다.